그렇죠. 예, 그 인간이 주어져. 그래서 도치가 돼서 그 나돗잎 도치됐죠. 나돗잎 이제 벗은 생략되고 이제 얼쑤만 나왔죠. 그래서 인간 들이니까 얼쑤야죠. 인간은 in the sense of that 이거 맞히면 이제 공부한 사람.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히 뭐하는 넓히는 도구 세트. 뭐 도구를 사용했단 얘긴데, 여기에서는 도구는 동물도 쓰는데 인간의 특이점은 뭐예요? 영원히 뭐해지는 거야? 그렇죠, 넓어지죠. 그래서 뭐폰 나왔다, 2G 폰 나왔다, 3G 폰 나왔다가 요즘 5G 폰인데 요즘은 접는 폰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도구가 점점 확대되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뭐에서? 점에서. 그렇죠,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독특하다 이거죠. 독특하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뭐다? 그쵸, 유일한 종이다 이거죠. 유일한 종이다. 지구상에 대 종은 단수받아 복수받아? 단수받죠? 여기 해지 썼잖아. 그쵸? 예, 그 유일한 종이다 이거죠.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뭐죠? 뭐를 만들어 왔지? 컴플렉서리?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한 형태를 또한 만들어 왔던. 아, 이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네요. 그쵸? 그래서 복잡한 형태의 도구를 만들었던 지구상에 또한 뭐이기도 하다. 유일한 종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도구를 쓰긴 쓰는데, 도구가, 여기 폼즈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뭐 써야 돼요? 유즈 써야죠. 그거는 이제 외부 자원 뭐 이거 나와야 되는데. 이건 소스죠. 외부, 그쵸? 아, 에너지 소스구나. 익스터널이 여기군요. 그래서 외부 에너지 자원을, 뭐 전기 에너지를 이제 어디에서부터 얻는다? 그 대표적인 외부 자원 뭐예요? 그쵸, 풍력, 그 석탄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것은 근본적이고 새로운 발명이다 이거죠. 그것을, 그 발달을, 4가 뭐지? 여기에서는 이 설레 받아서요. 둘이 연결해서 그러한 근본적인 새로운 발달에 대한 설레가. 그쵸? 4에다 붙였죠. 그 4가 이제 뭐뭐에 상응하는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 새 발달에 4가 뭐라고요? 대한 상응하는 해도 될것 같아요. 그거에 이제 유사한, 그쵸? 설레가 그렇게나 긴 역사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인류가 탄생한 거는 그 지구가 탄생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뭐하지 않은데. 그쵸, 길지 않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거와 설레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죠. 그러한 발달에 상응하는, 준하는, 그쵸? 예, 준하는 설레가 없었다, 이거죠. 오랜 기간 동안. 자,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능력. 즉, 복잡한 뭐를 만들어요? 형태의 외부 자원을 사용하는 복잡한 형태의 어떤 도구를 창조하는 이러한 능력은 특히 외부 자원입니다. 외부 에너지원. 불이죠, 불. 그쵸? 에? 불이잖아. 수달이 여러분 불로 그, 뭐, 조개 구워 먹어요? 아니잖아. 수달은 그냥 깨먹을 뿐이잖아. 그쵸? 해달 수달은요. 자, 여러분, 이 능력은 언제 일어났어? 과거에 일어났죠? 과거에 대한 추측 무슨 됐어? 그쵸, 헬프러스 피피. 일어났었던 것 같이 보인다 이거죠. 이때와 이때 전에. 그때 인류는 뭐 하기 시작했다? 예, 조작이지. 적어도 5만 년 전부터, 그 에너지원의 뭐는, 일부는 이거죠. 어디에 저장되는? 공기 중과 흐름, 즉, 강 같은 거죠? 예? 예, 흐름, 물결.
물결, 뭐 파도의 존재에 저장된 에너지 전부는 못 갖고 오고 일부는, 근데 에너지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가 뭐 써야 돼? 그쵸, 일부만이 사용될 수 있었다. 여러분, 물레방아 돌릴 때 수력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수력을 전부 다 쓰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일부만 사용되었죠. 뭐를 위해서? 항해죠, 항해를 위해. 그리고 좀더 시간이 지나면 뭐를 얻기 위해? 첫 번째, 기계를 동력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4-4 무슨 구조? 예, 병렬 구조 이렇게. 4-4죠? 자, 대략 만년 전에 인간은 배웠다 뭐 하는 법을? 그쵸, 식물 경작. 또뭐 하는 법을? 그쵸, 이거 그 가축화 시키는 법이죠. 그리고 좀더 중요한 뭐를? 물질과 에너지 흐름을 뭐 하는 법을? 통제하는 이세 가지를 배웠다죠. 이렇게 엔드. 이 컬티베이트와 병렬이죠. 자, 곧 머지않아. 또한, 이 추가니까 여러분, 여기 런드 앞에 써요? 뒤에 써요? 뒤에 쓰죠, 여러분. 얘가 먼저 나오고, 얼쏘는 추가기 때문에 얘 다음에 나와야죠. 예, 그리고 또 배웠다. 무슨 파워 사용? 그쵸. 예, 동물의 어떤. 길들이고 나서 사용해야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대략 250년 전에는 뭘까? 화석연료가 뭐 되기? 시작했다. 무슨 규모로? 그쵸. 이때 뭐가 나왔던 거죠? 그쵸.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나왔던 거죠. 뭐를 돌리기 위해서? 기계의 동력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종류의 기계들이죠. 결국 심표 ING 뭐 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무한의 자원, 양이죠, 양. 무슨 자원? 뭐죠, 이게? 인공 아닐까요? 인공적? 아, complexary. 아, 그 complexary 맞죠? 예. 자, 여기 밑에도 있네요. 네. 자, 인공적 복잡성의 어떤 엄청나게 양을 상출하게 되었다 이거죠. 써요. 실질적으로 무한한 양의 인공적 복잡성을 써요. 이거 그 기술이죠, 기술. 창조하게 되었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스마트폰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뭐한 familiar with 뭐한 그쵸, 친숙한 이제 스마트폰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자, 밑에 것도 읽어볼게요. 자, 인간은 뭐와 다르게? 그쵸, 다른 종과 다르게 사용했다. 외부 에너지 원을. And 무슨 구조? 이거와 병렬인 게 뭐예요? 그쵸, 유즈드죠. 그래서 외부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그 결과 창조했다. 무한의 형태의 발명품이 되겠죠. 폼즈에다 써요. 발명품 같은 것들이죠. 제품들. 인공의 복잡성을 가진 이거죠. 인공적 복잡성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0번. 자, 볼테르 얘기죠. 자, 이 사람은 뭐와? 그쵸, 언론의 자유, 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과 종교적 관용에 대한 챔피언은 여기 옹호자랬죠. 예, 옹호자인 볼테르는 뭐를 일으키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뭐였다? 인물이었다 이거죠. 피겨가 인물이죠. 예? 예, 그래서 논쟁을 뭐 가지고 다니는 늘 예에 관한 찬반 논쟁이 늘예 주변에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논란을 일으키는 인물이었다. 자, 그는 예를 들자면, 예, for instance, 얘는 이제 생각한다야, 생각된다야, is supposed니까 여겨. 그쵸. 이거 추측이에요, 추측. 오늘날의 사람들에 의해서 얘는 여겨진다. 얘 언제적 인간이야? 옛날 사람은 뭐 쓴다고요?
그쵸, 뭐뭐 했던 것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얘가 이거 먼저 말했을 걸? 자, 얘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네가 말한 거를 뭐해? 싫어해. 그러나 나는 죽을 때까지 뭐 하겠다? 옹호하겠다. 너의 뭐할수 있는 권리?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시가 읽힌 게 뭐예요? 이겁니다. What you say. 네가 한 말. 그래서 네가 한 말을 네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to the death. 뭐할 때까지? 그쵸. 죽을 때까지 나는 옹호해 주겠다 이거죠. 말은 해라. 하지만 네 말은 싫지만 말은 해라 이거죠. 자, 이와 같은 말은 강력한 뭐다? 방어다 이거죠. 방어.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이제 쉴드 쳐주는 거와 같은데, 무슨 대시예요? 동격에 대해 뭐라는 사실이야? 심지어 네가 뭐하는? despise가 뭐죠? 경? 그쵸. 네가 경멸하는, 뭐조차도? views. 견해. 그쵸. 그래서 that은 이제 수식해 주는 거고, 네가, 뭐하는? 경멸하는. 정말 진짜, 진짜 싫어. 그래서 네가 경멸하는, 너의 견해들조차도, 뭐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될 만한? 경청? 된, 경청되다 앞에 거 뒤에 거? 그쵸, 이게 경청될 만한, 그 다음, 퓨즈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니까, deserve 앞에 거 써야죠. 그래서, 네가 경멸하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들조차도 언제든 경청되어야 마땅하다. 그쵸? 자격이 있다. 경청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 강력한 실드의 말을 얘가 선언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죠. 이해가요? 이 문장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동격의 that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쉼표에 답 있죠. 그 쉼표는 동격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했던 이 말은 강력한 다음과 같은 생각의 실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18세기 유럽에서 뭐 써야 돼요? 그쵸. 그러나 18세기 유럽에서 캐톨릭 교회는 이거 혜성이가 맞춘 거죠? 엄으로 시작해요. 엄격하게. 네. 엄격하게 당황했어. 자, 컨트롤드 뭐 했다? 캐톨릭 교회가 통제했다 이거죠. 뭐될수 있는 것들을? 그쵸. 출판물이라고 하셔도 되죠? 그래서 출판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엄격하게 통제했다. 그 결과, 그쵸. 이렇게 통제가 심하니까, 많은 다수의 볼티메어의, 뭐, 이거 왜 대문자로 나왔지? 그래서 소문자로 써야죠. 자, 다수의 뭐는 예, 연극과 뭐는, 그쵸. 극본과 책들의 다수는, 뭐 됐고, 검, 열 되었고, 뭐 됐다? 그쵸. 불타졌다 이거죠. 여러분, 책 쓰면 뭔가 책을 자기의 자식처럼 여긴다고 하던데.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In public, 언제 불탔어요? 공개적으로 뭐해지거나 검열되건, 아니, 그러니까 검열된 건 먼저 했던 거고요. 불타진 거는 나중에 한 거죠. 그리고 그는 심지어 뭐 되었다? 그쵸. 투옥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혼자 하기에는 좀 진도가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같이 하고 집에 가서 해보라고요. 네? 네. 자, 파리 바리 바르세유인가? 아, 바, 바, 아 뭐지 이게? 바스티슈인가? 아무튼 바스티유. 거기에서 투옥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이게 뭐죠? 귀? 에스트로크레이츠가 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귀족을 뭐 했기 때문에? 모욕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먼저죠? 그쵸. 이거 써야죠? 시간차 나면. 그 다음 뭐 들어가? 그쵸. 그러나 얘는 굴복할까, 안 할까? 그쵸. 그 어떤 것도 뭐 하지 못했다. 얘를? 그쵸. 막지 못했다. 얘가 뭐 하는 걸? 그쵸. 여러분, 뭐, 도전하는 걸? 그쵸? 만약에 여러분 이거 써주고 싶으면요, 이거는 이제 for 써야 돼요. for 사람 이렇게 써야 되는데,
후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맞고요. 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이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이거 써야 돼요. 이건 미래입니다. 그래서 얘가 했던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얘가 뭐에 도전해요? 그쵸? 편견과 가식. 앞에 거 뒤에 거. 여러분 나중에는 이거 돌아가면서 시킬 거예요. 그래서 편견과 이제 그 가식에 얘가 이제 도발하는 것을 멈추게 할수 없었다. 도즈가 뜻이 뭐예요? 그쵸, 사람들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식을 도발하는 것을 멈추게 할수 없었다 이거죠. 자, 짧은 철학적 그의 소설 속에서 캔디디 뭐 솔직한이라는 뭐어뭐이 소설에서 자 그는 완전히 뭐 했다? 회 써요. 훼손했다. 자, 이런 종류의 종교적 뭐를 낙관주의를 뭐 훼손했다는 얘기는 뭐 디스했다는 뜻이에요. 디스했다. 그쵸? 예, 디스했다 이거죠. Humanity. 종교는 뭐에 대해서 낙관을 하죠? 그쵸? 인간다움과 뭐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우주에 대한 낙관주의에 디스를 날렸다. 뭐 도대체 니네들 긍정적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훼손한 거죠. 자, 누가 이런 낙관주의를 보여주었죠? 다른 동시대. 에 누가? 사상가. 그쵸. 사상가들이 뭐 했던? 표현했다. 여러분, 표현하고 나서 디스할까요? 디스하고 나서 표현할까요? 그쵸. 표현했던 것을 디스해야죠, 여러분. 그쵸? 야, 니네들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잖아. 이렇게 디스한 거죠. 이해가요? 시간차가 나니까 뭐, 사이드 플러스 PP. 자, 그리고 그는 이 디스를 했다, 이거죠. 디스를 어떻게 했어요? 그쵸. 써치어. 너무나도 유쾌한, 재밌는 방식으로. 써치어. 무슨 용법? 그쵸. 댓 강조용법이죠. 너무나 즐거운 방식으로 이런 undermine 훼손을 해서 그 책은 즉각적인 뭐가 되었다? 예, 현명하게도 얘는 그의 이름을 그쵸 제목에서 삭제를 했고 left off.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자 이거 여러분 늘려 쓰는 거 기억나요? 가정법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죠? 써봅시다 여러분. if 제거하지 않았더라면 if He had not left his name off the title page. 뭐,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낱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얘가 언제적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head plus pp 써야죠. 자, 그래서 그가 제목에서 뭐 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이름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 우드, 뭐 써요? 헤브리스 PP 나온댔죠? 과거에 대한 추측. 그의 출판물은 그를 또다시 어디로, 출판물이 그를 어디에 쳐넣었을 텐데? 그쵸? 그를 감옥에 쳐넣었을 텐데. 여러분, 그의 책이,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쳐넣을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써요. 목적 앞에 뭐 쓴다? 그쵸? 능동 쓰죠, 여러분. 목적어. 그쵸? 목적어 썼죠? 그래서 출판물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갔을 텐데를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그의 책이 그를 감옥에 쳐넣었을 텐데. 이해가? 이게 영어식 표현이에요. 이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콜라가 나로 하여금 트름하게 했다. 이렇게 할 때도 콜라 made me barf.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콜라가 나를 뭐 하게 만들 수 있어? 그쵸. 림할 수 있게 했다 이거죠. 예, 뭐좀 더럽지만, 네, 콜라가 나를 만들 수 있어 없어? 한번 해볼게요. Coke made me 아 이건가? 아 이건가? 네, 그쵸? 예, 이렇게 콜라가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자, 또다시 뭐 때문에? making, 놀리다. fun of, 그 종교적 아닐까요? religious
빌리프, 네, 아, 빌리스구나,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볼티메어의 어떤 좀 약간 성향. 자, 이것까지만 가겠습니다. 레지스턴스가 뭐죠? 저항, 그쵸. 종교적 낙관주의의 어떤 저항인데. 여기다 좀더 나으면 얘는 이제 그 언론의 자유를 뭐 했던 사람, 옹호한 사람, 뭐 이런 특징도 있죠, 여러분. 네, 고생하셨습니다.